와우. 이거 엄마 좋아하겠다. 튀김 소보로랑 일반 빵이랑 같이 사려면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아. 왓슨 여러분, 시오시오시오 빵이야 쏘시입니다. 제가 오늘 대전에 갔다 왔거든요. 대전에 가면은 꼭 사야 될 게 있잖아요. 성심당에 갔더니 튀김 소보루만 있는 게 아니라 튀겨진 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려 11종류. 제가 그거를 다 싹쓸이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3대 빵집이라고 불리는데요, 3대 빵집에서 튀긴 빵의 맛은 어떨지. 짠짠짠짠. 부추빵을 안 산 줄 알았는데 샀네요. 그러니까 튀김빵 11종류에 부추빵까지 해가지고 총 12종류. 처음에 구매했을 때에는 분명히 바삭했을 텐데 12시간 지났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를게요. 그냥 먹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에어프라이기에라도 이거를 돌려 먹을까요? 그냥 먹어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그냥 먹어볼게요. 다 먹긴 여러분들 좀 그렇고요. 반씩 잘라 먹을게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와가지고 튀김 소보루 2개, 튀소구마 2개, 부추빵 2개 해가지고 세트로 1,600원. 편의점 가니까 1 플러스 1. 빵에는 역시 우유. 튀김 소보로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소보로고 튀겨졌고 안에는 팥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진 단팥빵. 이게 식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해해주세요. 맛있는 상태의 맛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심당에서 파는 튀김빵들은 식으면 어떤 맛이 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먹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튀김 소보로를 먹었는데 이건 그냥 기름진 단팥빵. 식으면은 답이 없어. 기름에 찌들고 바삭하지도 않고 맛있을 것 같아요. 바로 먹으면은 고구마가 들어있는 튀소구마. 뒤에 이렇게 튀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엄마도 튀김 소보로 고구마 앙금,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맛있어. 단팥보다 덜 달고 지금 이 식은 상태에 더 어울리는 맛인 것 같은데요.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먹을만해요. 두 개 중에서는 튀겹구마가, 튀겹구마가 아니야, 뭐야, 튀소구마. 튀소구마가 더 맛있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무슨 고로케인데? 새우를 낙지 아닐까요? 새우를 낙지? 새우를 낙지. 낙지가 들었나? 카레. 이거 카레인데? 새우 들었어요. 이거 새우를 낙지예요. 내가 알아냈지. 가격은 2,500원. 칵테일 새우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카레 향이 강하게 나요.
보여드려도 돼요? 낙지 다리. 그렇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맛이 강해서 그런가 기름지거나 뭐 그런 거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냥 맛있어요. 이것도 무슨 고로케 같은데? 겉에 시리얼. 슈크림인데 우유 맛이 많이 나고 좀 많이 달고 우유에다가 시리얼 말아 먹으면서 토스트까지 먹는 느낌? 근데 식으니까 겉에 시리얼이 조금 공격적이에요. 딱딱해져가지고 천장이랑 이런 데를 좀 약간 아프게 하네요. 이게 이름이 우유 고로케인데 1,800원이었습니다. 이거. 이거는 딱 봐도 알겠다. 그냥 야채 고로케. 가격은 1,800원. 어떤 고로케를 좋아하냐면은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막 으깬 거 들어있는 거? 이거는 그런 고로케가 아니라 마요네즈 같은 거? 약간 크리미에요, 크리미. 까르보나라 엇비슷하게 그런 크림 느낌이 나가지고 맛있는데요? 고로케는 식어도 맛있다. 그러게. 카레 고로케 2,300원. 어, 좀 비싼 편이네요. 아까 새우를 낙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까 그것도 카레 맛이었거든요? 조금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요. 크게 크게 씹혀요. 당근인가? 200원을 추가해가지고 새우를 낙지 고로케를 먹을 것 같아요. 쫄깃한 빵인가? 식어가지고 솔직히 쫄깃한 빵은 모르겠고 축축한 빵.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주먹밥을 튀겼어. 김치 찹쌀 주먹밥 1,800원. 그러니까 빵집에서 주먹밥을 튀겨요? 신기하네요. 김치볶음밥 있잖아요. 프라이팬에 눌렀어. 바삭하게 그 누른 볶음밥 그게 겉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찹쌀이라서 뭔가 더 찰진 느낌? 맛있어. 좀 매워요. 블랙홀 도넛. 이래서 블랙홀이구나. 약간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블랙홀 1,200원짜리. 우와, 나 이런 거 좋아. 푹신한데 쫄깃해. 거기다가 고소해요. 견과류가 들어서 그게 아삭아삭 씹히고 나 이런 거 좋아해요. 건강한 맛은 아니에요. 겉에 설탕이 이렇게 많잖아요. 건강할 수가 없어. 호두 맞는 거 같아요. 찹쌀 도넛. 제가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와우, 꽉 찼네. 살아있네. 1,000원. 1,000원짜리 찹쌀 도넛. 팥이 맛있긴 하다. 나 맛있는 팥이야 딱 그런 느낌이 나요. 통팥이 느껴지고 단맛이 강하긴 하지만은 고급진 팥 앙금 그 맛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추억의 그 맛.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서 먹었던 찹쌀 도넛 딱 그 맛이에요.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 점이 아쉽긴 하네요. 생 도넛. 오, 그냥 쑥 잘리네 이게. 이게 밤인가요? 밤? 아이, 다 부셔져. 이거는 1,500원이다. 조금 약간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밤이 아니야. 되게 달달해. 달달하고 되게 촉촉해가지고 입에서 뭔가 조금 녹는 듯한 느낌으로 침이랑 싹 섞이면서 뭔가 딱 퍼져나가요. 아, 콩이에요, 콩? 콩 앙금. 빵 자체가 희마리가 없어. 좋게 말하면은 뭔가 으스러지고 부드러운 느낌. 마실 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마지막 튀김빵입니다. 꽈배기. 꽈배기가 큼직해요. 꽈배기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에는 설탕이 뿌려져 있습니다. 비싸다 여러분들. 무슨 꽈배기 하나에 2,500원이야? 2,500원짜리 키다리 트위스트.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맛이 없으면은 조금 이제 실망인데. 맛있는 편이긴 하다. 이게 식어가지고 뭐 바삭함이나 이런 건 느낄 수 없는데 겉에가 패스츄리 같은 느낌이에요. 안에 빵은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 뭐 맛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으면은 뻑뻑해. 근데 이 꽈배기는 부드러워요. 약간 이 겉에가 패스츄리. 그쵸? 이렇게 보면은 꽈배기 아닌 것 같죠? 이 정도면은 뭐 2,500원 좀 비싼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제일 맛있는 거? 나 진짜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블랙홀. 이게 제일 맛있어. 블랙홀. 빨려 들어가. 진짜 먹다 보면은 와, 성심당의 튀김빵들을 다 먹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맛있어요. 식은 상태에서, 맛없어진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음을 느꼈습니다. 얘는 뭐 식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먹어본 거 하나. 부추빵. 튀기지가 않아서 그런가 처음 샀을 때랑 동일한데요? 어!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다가 부추 아까워라 이거. 다 떨어졌네. 그쵸? 빵은 약간 푸석한 빵이야. 맞아 맞아. 만두 냄새인데요? 솔직히 맛은 없다. 남자한테 좋은 거야. 빵이 부드러운 빵에 부드러운 빵이 아니에요. 고로케 안에 부추가 들었으면은 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싸구려 모닝빵 그런 맛이에요. 다음에는 아예 진짜 그냥 사자마자 먹는 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맛인지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뭐 고로케 같은 거 이렇게 튀겨 먹으면은 진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이걸로 누를게요. 꺼야지. 뿅.